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는 하늘길, 바닷길 이런 이야기하면 조금 갸우뚱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무슨 길이 있을까 하겠죠. 하지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좌표로서의 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무역과 이동을 책임지는 운송업, 노선 이런 것들입니다. 한진해운, 우리 바닷길을 책임지는 주요 회사였습니다. 오너리스크를 비롯해서 각종 어려움으로 결국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출로 먹고 살아온 우리나라 바닷길이 좁아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 확인해드립니다. 출퇴근길 혹시 휴대폰 보면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광고가 앞에 먼저 시작됩니다. 안 보고 건너뛰려고 해도 수초에서 수십 초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의 데이터 요금은 누가 낼까요? 이동통신사도 광고주도 정부도 나몰라라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금요일은 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소리들 담아와서 전해드리는 코너 마련했습니다. 경제의 소리인데요. 오늘은 더 이상 서민들의 음식이 아닌 삼겹살 이야기입니다. 삼겹살집 풍경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3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연일 지금 경제면에서 가장 걱정거리면서도 큰 뉴스가 바로 한진해운입니다. 파산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지난해 8월 유동성 위기로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이제 대략 한 5개월, 6개월 만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2주간의 항고 기간을 가진 뒤 오는 17일 파산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대량 실직이라든지 관련 여파들 또 관련 산업들의 실직 사태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수십 년간 키워온 해운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해운사들이 한진해운을 아주 까다로운 경쟁자로 봤었는데 그 경쟁자가 사라졌다 이런 인식인 거죠. 우리의 바닷길은 괜찮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고민거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결대학교 동아시아 물리학과 한종길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한진해운 사태가 불거진 초기에 사실 어떻게 해야 하냐, 뭐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좀 좋은 조언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산업 전체를 봐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파산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법원의 판결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지난해 8월 말 내려진 법원의 법정관리 결정이 너무 성급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의 사후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허무할 정도로 무대책이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좀 성급한 법정관리 이후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죠. 뭐 하역 문제도 있었고요. 바다에 수십 척의 배들이 떠서 하역을 못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이제 파산이 되면 또 어떤 상황이 될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절차와 또 어떤 상황들이 이어질까요? 네. 파산이 되면 일단 그 한진해운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겠지만 네. 실제로 한진해운이 지금 뭐 팔만한 그런 가치 있는 자산은 이미 다 우량 자산을 다 팔았기 때문에 네네. 더 이상 뭐 자산이라는 것은 남아 있지 않을 것이고 네. 한진해운이라는 우리나라의 해운을 대표해왔던 한 40년 된 기업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외에는 뭐 특별한 절차라는 것이 없습니다. 네. 선사가 도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선박에 대한 자산 매각 그리고 선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 기반은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네. 다시 뭐 되살린다거나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해준 무형의 자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 그간에 우리 정부가 갖고 있었던 노선, 그다음에 뭐 롱비지 터미널은 이미 이 매각이 된 상황인데 이런 것들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진해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회사가 아닙니다.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대한해운공사라는 해운업을 원양 해운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회사를 만들면서 네. 약 30년 이상 유럽과 일본 기업들과 싸우면서 항로를 열어왔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시 되살아난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 그만큼의 어떤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앞서도 제가 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바닷길 노선 이런 것들은 회복이 더 어려운 상황인데요. 또 그 외에도 지금 뭐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이라든가 투자자들의 피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부각되고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정 관리로 들어가기 전에 한진해운이 신고한 부채가 6조 정도였고, 네. 채권자들이 신청한 금액이 약 30조 이상이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은 부채가 한 15조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채권자들이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이 한진해운으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 저는 배당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자, 뭐 개인적인 투자자도 결국 빈손이다 이런 지금 전망들이죠. 네, 예. 뭐 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자, 뭐 교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부분이고 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잘잘못을 따져서 산업을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 진행하는 거지만 40년 바닷길이 좁아지거나 없어지는 부분들은 클 텐데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좀 손해봐야 할 경제적 타격들 좀 전망하고 그래도 여러 가지 중요점들은 미리 얘기를 해놔야 될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한진해운이 파산될 때 가장 우리가 크게 말해야 되는 것들은 당장 눈앞에 보는 대량 실직 사태입니다. 네. 정부는 뭐 한진해운이 도산하게 되면 한 2천 명 정도 실업이 있다가 발생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나라 해운업계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얼버무렸습니다만은. 네네. 저는 처음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한 실업자 수를 2만 5천 명 이상으로 봤습니다. 2만 5천 명이요? 네. 예. 네. 그래서, 실제로 부산시의 통계만 보더라도요. 네. 부산시에서 해운 항만 관련 사업체 수가 약 2만 6천 개, 종사자가 15만 명 정도입니다. 네. 한진해운하고 관련 있는 업체가 부산항에서 한진해운이 차지하는 한 15%였다는 점을 추정할 경우 이게 한 2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걸 한진해운이 전국과 항만이나 물류 거점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하청업체를 생각하면 이 숫자는 2만 5천 명 이상이 되고 훨씬 방대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내놓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대책들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손을 써야 하고요. 네. 안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국해운을 쌓아왔던 기반인 전문 인력의 유출이라고 하는 것이 네. 급격히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더 큰 문제는 젊은 언니들이 바다를 더 이상 직업으로 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장보고 대사나 그 이후에 말 그대로 우리 역사상 가장 해운산업이 융성했던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의 기틀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런 기반을 잃어버리는 거죠. 네. 또 우리가 지금 한진해운 파산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 해운업이 붕괴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네네. 실제로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에 우리나라 해운업계가 갖고 있는 원항 운항 능력이 네. 반토막이 났고요. 네. 해외 항로 네트워크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전성기에 비해서 약 20%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 결과를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엊그제 발표된 서비스 무역의 적자 아닙니까? 네네. 20년 만에 운송 서비스 적자가 났습니다. 네. 15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46억 정도 흑자였는데 이게 올해 6억 3천만 달러 적자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50억이 결국 뭘 이야기하냐라고 하면 한진해운이 이때까지 외국에서 아니면 국내 업자들이 외국에다가 지불해야 됐던 운임을 네. 우리나라 기업이 버려들여서 한진해운이 받들었던 분입니다. 예, 그게 사실은 적자분을 표시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어떻게 이걸 다시 회복했습니까?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나라 해운 그리고 국제 물류 산업에 대한 대외 신인도 하락. 네. 다시 우리나라 해운 업체들이 외국에 물건을 네. 경우에는 이 외국의 업자들이 같이 협력하고 협조를 해야만 네트워크를
회복할 수 있는데. 네네.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참 계속 뭐 앞서부터 보이지 않은 무형의 수많은 자산들 또 경쟁력들 이것에 대한 회복은 정말 암담하다. 뭐 이 분야에 또 전문가시니까 더 교수님 마음이 그러실 텐데요. 자, 일단은 지금 정부가 어떤 대안적으로 얘기했던 게 현대상선과 이 흔히 말하는 빅2 이 세계 1, 2위 해운사와의 어떤 협약, 동맹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해 왔는데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게 무슨 동맹이냐, 선복 즉 배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 정도 내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정부는 아니다 일종의 동맹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안의 문제입니다. 일단 한진해운은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일단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나머지 대안이 우리가 좀 회생이라든지 혹은 대응 이런 것들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차지하고 있던 그 포지션이 달랐고요. 네네. 또 국내 시장에서의 포지션도 1위사와 2위사의 차이가 많이 났었고. 네. 그래서 현대상선이 뭐 세계 시장 점유율을 5%로 끌어올리겠다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런 목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라이언스 문제만 하더라도 정부는 얼라이언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2M이라는 얼라이언스에서 현대상선 우리의 얼라이언스 멤버가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라이언스에 가입을 했다라고 말하는 그렇죠. 거죠. 국제시장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홍길동과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현대상선과 SM이 한진해운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네.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해운산업 재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해운산업 재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네. 예, 근본적인. 네네. 참 이게 지금 머스크 같은 이 세계 최고의 해운회사 사실은 한진을 좀 무너뜨리기 위한 나름의 어떤 조치들로서 현대와 손을 잡으려고 했다. 그런데 또 교수님께서 지적하시려고는 현대상선조차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압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가장 결국... 대표적인 사례가 네. 얼라이언스에 받아주지 않은 거죠. 네네. 얼라이언스를 할 것처럼 했다가 네. 레터를 보내놓고는 네. 정작 그 결과로는 받아주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서 화주 핑계를 댔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머스크가 전술적인 행동을 네.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른바 한진, 현대상선으로 얘기되는 한국의 경쟁사들을 이 머스크라는 해외 선사가 굉장히 지금 무너뜨린 결과가 됐는데 일단은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본적인 해운업 재건에 대한 계획과 정부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말씀은 하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라도 당장 국민들이 시작하는가라는 걸 감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치들, 정책들 어떤 것들을 좀 제안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전에도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네. 근본적인 대책은 코리아 얼라이언스입니다. 아, 네네. 우리나라 화주와 대형 화주와 그리고 선사 그리고 금융기관 조선소가 같이 손을 잡고 원가에 좀 저렴한 원가가 네. 저렴하고 질 좋은 신조선을 공급을 하고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화물을 베이스로 해서 다른 나라 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전략을 수립해서 나가야 합니다. 네. 이미 일본이 그랬고 프랑스가 그랬고 독일이 그랬습니다. 네.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저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 물류 중심 기지 정책을 수립해왔던 저 지난 십몇 년간의 정부의 정책도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것 있습니다. 얼라이언스의 재편으로 부산항에 기항하는 부산항 기항 횟수가 작년에까지 25항 차였던 것이 올해 4월 이후로는 18항 차로 줄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당 감소율을 적당 부산항 선적량을 2000 TEU라고 할 경우에 약 1년에 최대 72만 8천 TEU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부산항에 지금까지 환적 화물
어떤 그런 허브 항만으로서의 지위도 네. 떨어지게 될 것이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오션 얼라이언스, 네. 일본을 중심으로 한 디 얼라이언스. 그러면 우리한테 화물을 공급해주던 일본과 중국 북부 항만들이 오히려 허브 항만의 지위를 더 공고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머스크가 중심이 된 2M에다가 애글복글하는 그와 같은 사태를 또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해운 선사의 재건 없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해운업에 대해서는 뭐 최은영 회장의 뭐 무릎 꿇고 있는 이 보도 장면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봤지만 이게 결국은 항만, 물류 기지로서의 역할, 뭐 국제적 위상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정부가 빨리 이 교수님께서 또 제안하셨던 여러 대안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결대학교 동아시아 물류학과 한종길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 생각들 함께 나누는 자리고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듣다가 나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도심 소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요. 1683년 300년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에서 원두커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주제는 파산입니다. 기업뿐 아니라 뭐 개인도 파산 많이 하죠. 전 경제적으로 더 이상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을 때 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국내 1위 해운사 세계 7위였습니다. 한진해운이 파산 결정됐다라는 얘기 또 앞서서 그 여파와 안타까운 점들 뉴스로 보내드렸습니다. 채무자가 더 이상 빚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 채무자의 총 재산을 채권자에게 채권 비율대로 변제하는 절차 이게 법적인 의미에서 파산이긴 합니다. 파산하면 기업들의 파산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파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결국 파산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회개하기 어려운 끝,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끝 이런 의미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른 희망이 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파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듣고 경제 톱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경상 수지를 발표했는데요. 천억 달러에 달한다 이런 소식입니다. 처음 첫 번째 뉴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서 인터뷰에도 살짝 나온 얘기지만 서비스 수지는 적자를 보였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한창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이 활동 중입니다. 공정위와 금융위 이 경제 영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뉴스 이데일리 권서윤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상수지 천억 달러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한국은행이 작년 12월 경상수지를 발표하면서 작년 연간 수치도 집계가 됐는데요. 상품과 서비스 등을 팔아서 벌어들인 외화에서 지급한 외화를 뺀 이 경상수지는 작년 한 해 986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에 1059억 4천만 달러에 이어서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규모고요. 19년 연속 흑자를 이어온 겁니다. 12월만 놓고 보면 78억 7천만 달러 흑자였는데요. 2012년 3월부터 58개월째 흑자를 내면서 최장 흑자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네. 뜯어보면 질도 나쁘지 않은데요. 그동안 흑자 행진은 수출보다 수입이
사람들이 더 많이 줄어서 가능했던 이른바 불황형 흑자였는데 네네. 최근 2개월을 보면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12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로 3.3% 증가했고요. 수입도 9.2% 늘었습니다. 수출 좋았던 것은 반도체 호황 덕이 컸는데요. 12월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이 1년 전에 비해서 22.4% 늘었거든요. 이렇게 반도체 수출이 늘면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재료나 장비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이 12.9% 늘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수입이 커지면 결국 설비 투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라앉은 경기에 그나마 어느 정도 불을 지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도 나옵니다. 네, 다른 부문도 참 반도체 같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드실 텐데 서비스 수지를 봤더니 사상 최대 적자네요. 네, 흑자를 이끈 거는 이제 주로 상품 수지였고요. 반대로 서비스 수지는 적자였는데요. 지난해 서비스 수지는 176억 1천만 달러 적자였습니다. 2년 연속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건데요. 일단 여행 수지에서 94억 3천만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뭐 요새 뭐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저가항공 붐이 일고 해서 해외 자유 여행족들도 많아졌고 뭐 또 연휴만 되면 인천공항 북적일 정도로 많이들 나갑니다. 네네. 물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도 많긴 한데 그 차이를 메우기에는 좀 역부족인 상황인 건데요. 운송수지도 20년 만에 적자를 또 기록했습니다. 해운 업황 부진에다가 이제 한진해운수택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운송수지는 6억 3천만 달러 적자를 보였습니다. 건설수지는 86억 9천만 달러 흑자이긴 했는데 워낙 해외 건설 상황이 좀 부진해서 지난 2007년 이후 흑자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네, 어려운 부분들도 있군요. 흑자 이 기조는 계속 이어질까요? 네, 올해에도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긴 하겠지만 규모는 다소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이 높은데요. 한은이 제시한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는 810억 달러입니다. 작년 흑자 규모에 비해서 좀 줄어든 건데요. 일단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원유 수입으로 지출한 달러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지난 2일 거래된 두바이유 선물 가격을 보니까 배럴당 54.94달러를 기록해서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점도 변수인데요. 트럼프 정부가 경상수지 흑자국을 상대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법을 쓸 수 있거든요. 미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 중 하나로 제시한 게 국내 총 생산 대비 경상 흑자 비중이 네. 3% 이상인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약 7% 정도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경상수지 흑자가 되레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부도 미국산 원자재 수입을 좀 확대해서 이 경상수지 흑자를 좀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은은 올해 GDP 대비 경상흑자 비중을 대략 한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벌어들여도 또 이런 문제가 있군요. 특검 수사가 온통 관심사이긴 한데 공정위, 금융위 이런 경제 분야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네요. 네, 이 두 곳 오늘 뭐 예상치 못했다가 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9시 좀 넘어서 서울금융위원회 사무실과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뭐 삼성의 뇌물 사건이나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 수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뭐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금융위에서는 부위원장실은 물론이고 뭐 자본시장국 그리고 금융정책국 내 컴퓨터 자료를 좀 수집했고요. 특히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최순실 씨를 도운 이 하나은행의 이상화 본부장의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뭐 이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네. 건데 이상화 본부장은 독일 법인장으로 일할 때 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대출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죠. 또 최순실 씨가 미얀마 원주를 이용해서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외환거래 자료 뭐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네. 공정위의 경우에는 삼성과 관련된 특혜 입법을 지원하려고 했다 뭐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정위를 중심으로 추진했었지만 이제 성사되지 못한 것 네. 중에 하나가 그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법이 삼성을 비롯한 재벌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비판이 뭐 상당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CJ그룹을 제재하도록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관한 자료를 또 특검이 확보 중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예, 정말 구석구석 이 손을 대고 있는 농단 수사가
경제 영역도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상수지 흑자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흑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도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네. 뭐 여러 가지로 머리 아픈 일이 많을 텐데 뭐 조금 현명한 미완을 좀 발휘하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시 대상국인 상황입니다. 미국과 좀 덜 마찰이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또 이 당국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 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TV에서 놓친 영상을 출근길에 보거나 뭐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유튜브 영상을 보려면 또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광고를 강제로 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부분에 아예 광고가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건너뛰기 기능이 있습니다. 버튼이 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고요.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이거 좀 불편하고 거추장스럽다 정도로만 느끼셨을 텐데요. 곰곰이 한번 따져보면 그 광고 동영상 보기 위해서 내가 지불하는 데이터 요금은 누가 내는 걸까요? 광고를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콘텐츠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 또 이 광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좀 불리하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 정책국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실 자료로 지금 좀 기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에 이런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으로 광고를 보기 위해서 지불하는 데이터 비용 어느 정도 규모나 됩니까? 아, 예, 그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한 달에 평균 약 122편의 동영상의 광고를 본다고 합니다. 한 편의 광고를 볼 때 약 8메가 정도의 데이터가 소모되는데요. 이 하루를 기준으로 하면 약 32메가바이트고요. 한 달이면 976메가바이트 정도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년에 약 9만 원, 또 한 달에 평균 약 8천 원 정도의 데이터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걸 정확하게 지금 실증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아니지만 대략의 통계를 예. 놓고 봤을 때 1인당 한 8, 9만 원. 지금 광고를 네. 보는 데이터 비용으로 낸다 이 소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사실은 이 영화관에서도 비슷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돈 내고 영화관 왔는데 왜 앉아서 10분 동안 광고를 봐야 되지?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휴대폰 광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광고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일단 콘텐츠에 대한 지불 개념인데 이걸 고객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멀티플렉스 운영사들은 보면 광고가 아니면 영화값을 더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네. 논리는 사실 비슷합니다. 모바일 광고의 주 서비스 제공회사인 포털회사에서는 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광고를 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실제 라디오하고만 비교하더라도 청취자들은 광고를 이제 들어주는 시간을 제공하고 그렇죠. 그에 대한 잠재적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모바일 광고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보고 또 잠재적 구매자로서의 역할도 한다고 한다면 모바일 광고 사업자는 과도한 이윤을 보고 있고 소비자는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중 지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지금 얘기도 나왔지만은 결국은 솔직히 가만히 앉아서 이득을 보시는 분들은 통신 사업자들입니다. 어쨌든 데이터 요금이 나가고 그 요금은 본인들이 벌어들이는 돈인데 통신 사업자, 광고주 지금 모두가 뒷짐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딱히 대책이나 네. 판단이 안 나온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지난 12월에 국회, 정부, 유관기관, 시민단체, 기업들까지 함께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진행했었습니다. 네네. 간담회를. 네. 저희가 소비자 인식 조사를 했는데. 약 65% 소비자들이 데이터가 소모된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셨고 60% 소비자들께서는 광고는 약 5초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네. 이걸 근거로 해서 간담회에서 이제 데이터 소모를 고지하는 의무와 광고 시간을 단축하거나 아니면 또 광고에 대한 리워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소비자에게 데이터 소모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정책적으로 개입이 어렵다 이렇게 좀 난색을 표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좌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군요. 그렇다면은 네. 지금 앞서 말씀했지만 지금 통신사들이 이른바 데이터 뭐 무제한이니 어떤 뭐 많은 요금제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네. 고객에게 계속 부담만 점가한다. 이거 약간 뭐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여러 어떤 법적 제약에서 현행법으로서는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건가요? 현행법상으로는 일단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현재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그 제도가 정비되지 않기 때문에 네. 행정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 지도와 궤도를 할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이제 광고를 보면 소비자들에게 일정 부분 포인트를 제공하는 상업 서비스들이 이미 있고 네. 또 통신사의 경우 데이터 제로 레이팅이라고 해가지고 콘텐츠 회사에서 이용자의 데이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뭐 네이버 같은 포털들은 광고 매출이 지상파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는 이런 상황인 만큼 네. 정부가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소비자의 광고 데이터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산업 규모가 충분히 이루어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또 집단소송제도 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도입이 안 됐습니다. 이번 최근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 만약에 정부가 제대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이건 좀 시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 광고로 지불한 돈을 돌려받으세요라고 막 아까 한 1년에 8만 원, 9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요. 네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그 이 포털 회사들이 광고 영업을 통해서 굉장한 매출을 올리고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사도 플랫폼 사업자로서 이익을 얻고 이런 사업자들이 충분히 소비자들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네네. 뭐 시장의 성숙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부의 행정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는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꼭 당장의 현금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좀 고객에게 고객을 위하는 회사가 살아남는 시대다. 이런 지금 똑똑한 소비자들 때문에 바뀌고 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앞서도 지금 광고를 보기 위한 데이터 비용의 문제 지적해드렸지만 이 단통법 시행되고 나서도 결국은 이통사만 배만 불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통법을 시행해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합리화될 줄 알았더니 결국은 고객들이 또 부담 늘고 그렇죠. 이동통신사는 배만 불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어떤 얘기입니까? 예, 뭐 요즘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 이 대기업과 정책 커넥션이 많은데요. 네. 사실 단통법도 내용으로만 보면 대기업 특혜에 몰아주기 수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단통법 이전에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통삼사 영업이익이 한 2조 원대였다면 네. 작년 2016년 기준으로 보면 4조 원 수준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통법 이전에는 소비자들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많이 주는 출혈 경쟁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법으로 보호되면서 실제 소비자들에게 제공된 지원금이 약 절반 정도 줄었거든요. 네. 반면에 고객 1인당 수익은 단통법 위에 도리어 또 증가했고요. 그래서 이통삼사는 사실 경쟁이 없이 견고하게 수익만 올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단통법 이후에. 네. 결국은 과거에는 사실 3사를 경쟁시켰지 않습니까? 뭐 네. 제가 A사의 통신 상품을 쓰고 있다가 B사로 옮기려면 B사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그 과정에서 가격이나 효과를 고객이 받는데 단통법 네. 시행되고 이제 그런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 경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불법화된 그런 네네. 상황인 겁니다. 예. 네.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네. 이런 논란을 좀 잠재우려면 좀 네. 소비자 위주의 보호 제도 혹은 요금을 좀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금을 네. 좀 내린다 이런 것들 뭐 좀 아니면 선택지를 더 다양화해라 이런 것들도 가능할 텐데 어떤 개선책들 필요할까요? 아, 예, 기본적으로 이 2G 시리즈와 같이 투자 대비 순익이 이미 분기점을 한참 넘긴 옛날 서비스들은 좀 대폭 요금을 할인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스마트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결합 판매를 좀 이렇게 법적으로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할 때이다. 또한 이제 선택지 다양화를 위해서 알뜰폰에 대한 정부 정책 지원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정책들이 현재 좀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나라 이동통신 사업이 육성해야 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도 3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는 고객편으로 좀 말씀하신 내용들이 재편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으신 분들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 정책국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경제의 소리입니다. 직접 발로 또 귀로 마이크를 들고 경제 현장 들어간 소리죠. 오늘도 이혜선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뭐 물가 얘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네. 발표하는 물가와 체감 물가 다르다. 네, 정말 물가에 아이를 내놓은 것처럼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이러시거든요. 네, 근데 발표하는 물가도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네, 이제 네. 많이 올랐죠. 체감 물가랑 한 8%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훨씬 전부터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가가 네. 정말 많이 올랐다는 걸요. 그런데 이걸 이제 숫자로 정리해놓은 기사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충격적인 얘기가 많더라고요. 우선 신선식품 지수는 지난달에 12%가 올랐고요. 네. 농축수산물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8.5%가 올랐다고 합니다. 수입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실 정말 최저임금인데 겨우 네. 7.3% 올랐는데 맞습니다. 서민들 아주 힘든 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임금 오르는 폭보다 계란값 올라가는 폭이 더 큰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오늘 들려드릴 경제의 소리는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고기 종류고요. 고기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아마 오늘 좀 저녁에 이거 먹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청취자분들 중에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소개해드릴 경제의 소리는요,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이 소리 들으면 사실 좀 마음이 위안이 되기도 하죠. 네. 혼자 왔으면 아마 그냥 삼겹살 먹을 텐데 딸들이 와가지고 꽃보다 삼겹살 겁내 나네. 자, 다 같이 소리까지 나면 깨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예, 자, 여러분 이거 퀴즈로 내드려도 참 재밌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라고 하면 막 문자 보내주셨을 것 같은데. 갈비 나올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치익 하는 소리. 네. 예, 이게 사실은 이런 소리들이 좀 또 비가 오는 소리와 비슷해서 네. 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거든요. 그 끝에 또 둔탁하게 이렇게. 네. 뭔가를 부딪히는 소리 예. 네. 방송에서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예. 개가 사실 세트로 붙어줘야 네. 좀 저녁에 먹을만 하죠. 예. 제가 찾아간 곳은 서울시 종로구 그중에서도 피막골에 위치한 삼겹살집인데요. 네. 이 피막골이 원래 종로를 지나는 고관들의 말을 피한다는 뜻으로 피마라는 단어를 써서 피막골입니다. 네. 한때는 종로 1가에서 6가까지 쭉 이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네. 종로 1가부터 3가 사이에 일부 가게들만 자그마하게 피막골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이 큰 길 옆에 아주 작은 골목길, 뭐 이 방송 들으시는 어른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저도 사실 그 시절에 많이 갔었는데요. 네. 생선을 굽기도 하고요. 네. 아주 저렴한 식사를 골목길로 아주 맛집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 개발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그걸 빌딩 건물 지하나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맞습니다. 그건 피마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피해서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 아닌 게 돼버렸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골목길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두 사람 지나가면 꽉 찰 정도로 그래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좁은 골목입니다. 뭐 예전에는 고갈비라고 해서 생선도 그럼요. 많이 팔았지만 지금은 삼겹살집도 몇 군데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피마골에 위치한 삼겹살집도 이번 물가 상승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네. 요즘 이 삼겹살 좀 쉽게 먹기가 어려운데요. 네. 피마골을 찾아온 분들도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소주가 5,000원인가? 서민들한테는 소주하고 삼겹살이 굉장히 찰떡궁합인데 최근 들어서는 소보다 더 귀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아, 근데 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없어서 저희는 삼겹살이 비싸니까 무한 리필이 요즘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그냥 삼겹살은 그냥 가정에서 아빠가 사줄 때만 먹고 저희끼리 놀 때는 그냥 무한 리필 집을 가요. 네,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좀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안 내려갈 것 같고.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예전에 우리 삼겹살 하게 되면은 가장 쉽게 그리고 이제 싸게 몸보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음식의 대명사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삼겹살 가격에다가 소주까지 더 붙여가지고 한 12,000원에 탁 해결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분 12,000원도 쉽지 않은 가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예전에 이랬었거든요. 가까운 친구나 편안한 네. 사람들하고는 아유, 조만간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죠. 이게 맞아요. 아주 부담없고 가볍고 요즘 속된 말로 김영란법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편안한 관계를 얘기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면 김영란법에 걸립니다. 네. 네, 액수가 금방 올라가거든요. 이게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좀 체감이 확 되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10,000원짜리 한 장 딱 가져가면 삼겹살 1인분에 소주 한 병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가능했죠. 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 식당에 삼겹살 1인분 평균 가격은 13,000원 정도고요. 네. 서울은 15,000원입니다. 15,000원. 네. 네. 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주 가격은 전년 대비해서 11.7% 올랐는데요. 올해 초부터 식당에서 소주 한 병에 5,000원씩 받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전국 어디를 가도 1인분에 소주 한 병 먹으려면 2만 원은 필요하고요. 네. 두 사람이 모여서 2인분 시켜서 소주 한 병을 먹어도 소주 두 병을 먹으면 4만 원. 이 결코 만만한 가격이 아니죠. 이 도대체 삼겹살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저도 참 궁금했는데 삼겹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3.5% 정도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찾아갔던 식당도 올해 초에 삼겹살 1인분의 가격을 1,000원 딱 인상을 했는데요. 이 피맛골에서 9년째 삼겹살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혁대 씨를 소리로 같이 만나보시죠. 네. 2-3천 원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키로당 원가로 받을 때.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 지금 1,000원을 올린 상황이에요. 1인분 11,000원 받았었는데 국내산 삼겹살 그렇게 받았었는데 지금 1월 1일부터 12,000원 올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른 집보다 그람수가 조금 적어요. 1,000원, 2,000원이라 더 싸게 팔아야지 손님들이 더 좋아하시니까. 고기 갖다 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돼지가 현재 별로 없고 받을 사람들은 많고 돼지 사육을 별로 안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돼지고기가 우리가 좀 사육을 많이 해서 저렴하게 팔 수 있으면 사람들도 좋아할 거고 뭐 저도 장사하기도 편하고 야속하고 뭐 아쉬운 면이 많지만 뭐 헤쳐나가야죠. 이 나라에 살면서. 아쉬운 점이 많지만 이 나라에 살면서 헤쳐나가야죠.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구제역 발생하면 뭐 돼지들 막 땅에 묻히는 거 보시고 최근에는 또 AI 때문에 닭들 땅에 묻히는 거 보시고 이러면 사실 농가들은 힘들어지니까 자꾸 사육을 안 하게 되고 값은 올라가고 네. 소비자들은 또 부담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문제는 돼지 농가뿐만 아니라 이제 고기를 하시는 모든 업체에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요.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쇠고기 자급률 즉 우리나라의 쇠고기 총 소비량 가운데 국산 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밑으로 떨어졌다고 네, 합니다. 자금률 떨어졌다 이런 뉴스 나왔었죠. 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국내산을 아예 취급하지 않고 수입산만 판매하는 가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들도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수입산 삼겹살만 취급하고 있는 김동욱 씨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네. 저희 같은 거 1인분에 8,500원을 받는데 금액이 너무 올라서 원가가 술도 올랐고 고깃집에서는 이따 여러 가지 반찬도 나가고 숯불도 나가야 되니까는 상당히 이제 장사하기가 조금 빠듯해졌죠. 국내산을 쓰게 되면 가격을 최소한 15,000원 정도는 받아야 가격이 맞습니다. 여기는 또 특히 주머니 경제 사정도 안 좋은데 가격을 올려버리면 그 손님들이 안 오게 되거든요. 장사가 지금 너무 안 됩니다. 단체 손님 같은 모임이 많이 줄었어요. 회식 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 30% 이상 매출이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술값도 같이 오르고 모든 시장 상품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잡아줬으면 가격을. 그러면 이렇게 장사하는 상인으로서도 원가가 절감이 되면 가격도 붙잡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해줬으면 좀 바람이 없겠습니다. 네, 한숨이 많습니다. 이 과거에 사실은 이 좀 우스갯소리로 삼겹살집 가면은 저는 주인분들한테 이런 소리 많이 했거든요. 네. 3인분 같은 2인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가격을 좀 싸게 파는 집들은 또 약간 이 무게를 줄여서 네. 어쩔 수 없이 체감하는 어떤 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사실은 이 개개인의 어떤 판매자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서민들이 삶의 애환을 녹여내는 피맛골에서조차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참 속상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기본적인 먹고 마시는 문제만큼은 좀 가격 걱정 없이 주머니 사정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봅니다. 예. 생생경제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친구들하고 편안하게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이 오기를 바라면서 또 경제 소리는 계속 경제 현장 발로 뛰고 마이크 들고 찾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혜선 리포터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크린에어 테크. 크린에어 테크 집중기.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6817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물가가 너무 무서워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마트 가서 꼭 필요한 만큼만 장 보게 됩니다. 요즘 경기 무섭습니다. 예, 이러면 사실은 기업도 손해고요. 더 크게는 국가도 손해인 거죠. 8735님은 한진해운 파산 뉴스 들으시면서 개인 파산, 법인 파산은 걱정 안 되는데 노후 파산은 걱정스럽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약자일수록 파산이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좀 나서서 함께 돕고 살아야겠죠. 네, 여러 가지 소식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 늘 준비해서 오후 3시 10분이면 찾아올 예정입니다. 금요일 순서 여기까지고요. 주말은 뉴스앤뮤직으로 Y10 라디오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오후 3시 10분 김우성의 생생경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